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EG4K YouTube channel. EG4K는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영문법을 좀 보다 쉽고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동영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게 120이니까 19번째 강의가 지난번에 끝났죠. 지난번에는 부정사하고 동명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몇 시간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주제 접속사라는 걸 하겠습니다. 접속사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 시간은 그 중에서 등위 접속사라는 것을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접속사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 한자를 보시면 되죠. 접속, 접은 뭐 인접은 될지 접촉은 될지 하는 것이고 속은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이어주는 그런 품사를 갖다가 접속사라고 합니다. 이어주는 품사를 갖다가 그럼 무엇을 이어주느냐 하면 A하고 B를 이어주는데요. A나 B가 어떤 때는 단어이고 단어죠. sun이랄지, boy이랄지, desk랄지, 뭐 plant랄지 이런 단어들 어떤 때는 구고 구라는 건 뭐예요? 몇 개의 단어가 모여갖고 뜻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렇죠? 아침에 또는 at the restaurant 식당에서 at the park 공원에서 이와 같이 몇 개의 단어가 모여가지고 말뭉치죠? 말뭉치가 되어 있는 걸 구라고 그러고요. 절이라는 것은 주부, 술부, 주어와 술어가 다 포함된 하나의 문장입니다. 문장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됐을 때 그 각각을 갖다 절이라고 그럽니다. 절. 그러니까 문장을 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A하고 B가 합해졌을 때에 그걸 갖다 합할 때 쓰는 그 접속사의 종류는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상관 접속사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기초 단계에서는 등위 접속사하고 종속 접속사를 배우고 상관 접속사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예요. 그러면 우선 등위 접속사하고 종속 접속사가 뭐라는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등위는 뭐예요? 대등하다, 등위. 등수가 같다 그 말이죠? 등수가 같다. 뭘? 문법적으로 대등한 역할을 하는 단어 A하고 B가 있는데 A나 B나 뭐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는 단어를 연결할 때 또는 구를 연결할 때 또는 절을 연결할 때 쓰는 걸 등위 접속사라 합니다. 이번 시간에 주로 그것을 살펴볼 건데요. AND랄지 AND는 A AND B A와 B U AND I 너와 나 Jane AND Kate Jane과 Kate 그렇죠? Apple and orange, 사과와 오렌지 뭐 이런 식으로 but은 그러나 but, or, 또는 so, 그래서 for, 뭐뭐에 대해서 등 이런 등위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일 간단한 게 the house is warm and comfortable 이렇게 했죠? The house, 그 집이 warm, 따뜻하다 그 말이죠. And 그러고 comfortable, 안락하다. 이건 뭐가 앞에졌냐면은 The house is warm. 이게 한 문장이죠. The house is warm.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he house is comfortable. The house is comfortable. 이 집은 안락하다. 또는 그 집은 안락하다. 그 집은 따뜻하다. 그러면은 그 집은 따뜻하고 안락하다. 그럼 따뜻한 거나 안락한 거나 뭐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런 서술문이죠.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The house is warm and comfortable. 문장이 더 단축이 되고 쉽게 배울 수가 있죠. 그걸 갖다가 그 집은 따뜻합니다. 그 집은 편안합니다. 이렇게 두 번 길게 얘기할 거 없이 그 집은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안락합니다. 이게 end가 고입니다. 고, 따뜻하고 안락합니다. 또는 와, A와 B,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는 because 왜냐하면 그렇죠? when 뭔 때, before 전에, after 후에 뭐 이런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런 종속 접속사는 자세히 배울 건데요. 이것은 이게 이게 이제 단어나 너나나 구를 연결할 때는 종속 접속사를 안 씁니다. 이 종속 접속사는 뭘? 절을 연결할 때, 그러니까 두 개의 센텐스를 연결해 줄 때에 종속 접속사를 씁니다. 종속 접속사라는 건 종속된다는 건 어디에 속해 있단 말이죠. 종속 어디에 속해 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종 관계라고 그러죠. 주인하고 종의 관계, 종의 관계, 주종 관계. 그래서 하나는 주된 것이고 하나는 그 주된 것을 갖다가 보조해주는 그런 걸 얘기할 때그 보조해주는 절을 갖다가 종속절이라고 그러고 그게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속해 있다. 주절은 주된 절이라고 그래서 주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절이나 종속절이나 절은 다 문장이라고 그랬죠. 센텐스라고 그랬습니다. 예, 주절에서 I can't go. I can't go out. 나는 외출할 수 없어. 밖에 나갈 수 없어. I can't go out.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I have a cold. I have a cold. 나는 뭐 있어요? 감기가 걸렸다. 그런데 나는 밖에를 나못 나간다. 왜냐면 내가 감기가 걸렸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간다. 예, 그렇게 밖에 못 나가는 뭐를 갖다가 이유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그런 절을 갖다가 I can't go out의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이어줄 때는 뭘로? 왜냐하면 이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나는 밖에 나갈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감기에 걸렸거든. 이렇게. 그래서 I can't go out because I have a cold 할때그 because가 바로 뭐예요? 두 문장을 이어주는 무엇을? I can't go out과 그 다음에 I have a cold를 갖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접속사가 되고 이것은 종속 접속사입니다. 대등운 관계가 아니죠. 내 감기 걸렸다는 것은 뭘? 내가 나가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나가지 못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나는 감기 걸렸다는 것을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because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왜냐면이라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 등위 접속사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시간은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등위 접속사. 등위는 뭐예요? 같은 위상, 같은 입장,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등위 접속사는 뭣과 뭣과 뭣 단어를 연결하거나 또는 구를 연결하거나 절을 연결한다고 그랬죠. 단어는 그냥 단어고, 구는 몇 개의 단어가 모인 그런 말뭉치고요. 그 다음에 절은 뭐가? 문장이, 센텐스가 두 개가 합해서 되는, 두 개를 합볼 때 이런 등위 접속사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올 것은 기초적인 거, and, but, or. 그세 가지 등위접속사 가장 기초적인 거죠. 이거 말고 또 있는데 나중에 그때 나오면 좀 배우기로 하고 이번에 너무나 많이 하자고 그러면 골치가 아프니까요. Easy 4K에서는 될수 있으면 한 시간에 학습하는 양을 그렇게 많지 않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만 뽑아서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and, but, or 세 가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and, but, or and라는 것은 그리고 또는 와, A와 B, A 그리고 B, A and B 이렇게 하거든요. A and B 그러면 A와 B 그러고 또는 A 그리고 B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Jane and Susie know each other. Jane and Susie. Suzy know each others. 제인과 수지는 서로 known입니다. Known가 아니라 그러든지 R을 빼고 제인은 수지 know each other든지요. 됐죠?
네, Jane and Susie know each other. 알을 이때 빼버립시다. 그러면 Jane and Susie know each other. Jane과 Susie는 어때요? Know each other. 서로를 압니다. Jane도 Susie를 알고, Susie도 Jane을 알고. 어떤 때는 Jane이 Susie는 아는데 Susie는 Jane을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둘 다 아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Jane knows Susie. 그 다음에 Susie knows Jane. 그 두 개를 합해서 Jane and Susie know each other. 이제 이게 they 복수니까 여기는 knows가 아니고 know가 됐습니다. Jane and Susie know each other. Jane과 Susie는 서로 안다. 안다. 그 다음에 I play the violin. 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바이올린을 킨다고 그러죠. 나는 바이올린을 킬 수 있다.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I play. 그 다음에 He plays the piano. 그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나는 바이올린 연주하고 그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뭐 결국 같은 성격, 같은 위상, 같은 등급의 문장이죠. 내가 바이올린 연주한다고 그러거나 그가 피아노 연주한다고 그러거나 그러면 어떻게 묶으면 됩니까? 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그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이렇게 하고 하면 되겠죠? 하고 나는 바이올린 연주하고 하고는 뭐예요? 나는 바이올린 연주한다. 그리고 그는 피아노를 연다. 그리고 한다. 그리고를 갖다 하고죠. 나는 바이올린 연주하고 그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이렇게 and는 둘 A와 B를 갖다가 A와 B를 연결하는 것을 and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but은 그러나 그런데 의미인데 이건 예를 들어서 she's old. she's old. 그녀는 늙었다. 나이가 많다. she's old. she's old. 그 다음에 she's strong. she's strong. she's strong. 뭐예요? strong은 그녀는 힘이 세다. 힘이 세다. 그런데 나이 들으면 어때요? 힘이 세요?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해지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이는 들었지만 힘이 세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She's old. 그렇지만,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데 But strong. She's strong. 그녀는 늙었다. 그녀는 그렇지만 그녀는 힘이 세다. 그걸 합해서 그녀는 늙었지만 나이가 많지만 힘이 세다. 이와 같이 but은 A but B 하면은 A지만 but B다. A지만 but B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he is old. A는 뭐예요? old. 나이가 많지만 but strong. 힘이 세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은 He's tall. He can't play the basketball. 이건 문장이죠. He's tall. He's tall. 그는 키가 크다. 그는 키가 크다. 그 다음에 He can't play the basketball. 그는 농구를 잘 하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키 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농구를 잘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농구를 잘 못하니까 A but B. A지만은 B다 그 말이죠. A는 뭐예요? He is tall. 그는 키가 크지만은 B다. 뭐예요? Can't play basketball. 농구를 하지 못한다. 그는 키는 크지만은 키가 크지만은 농구는 잘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할 때 A but B를 써서 두 문장을 합해주는 것이죠. 등의 접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or는 A, or, B는 A나 B. A나 B 중에서 이제 골라서 하는 겁니다. A나 B. A and B는 A와 B 둘 다 그 말이고 A but B는 A지만은 그러나 B다 그 말이죠. A지만 그러나 B다 그랬죠. A or B는 A거나 B거나 또는 A 혹은 B, A 또는 B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meat or fish?
이건 두 문장 예뻐진 건데 원래는 Do you like meal? Do you like meat? Do you like meat? Meat는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고기, 육고기를 갖다가 meat라고 합니다. Do you like meat? 이제 고기도 소고기, 뭐 돼지고기 나누죠. 그래서 고기 할 때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다 그걸 고기라고 그러고 소고기는 이제 beef라고 그러고 beef 소고기. 우리도 소고기, 돼지고기를 나누죠. 돼지고기는 pork라고 그러고 pork. 그 다음에 닭고기는 chicken이라고 그러고 양고기는 lamb이라고 그러고 이 meat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기를 좋아하는가? Do you like meat? 그 다음에 또는 Do you like fish? 생선을 좋아하는가? Do you like fish? 두 개가 있는데 Do you like meat? Do you like fish?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뭘 좋아하는가 하나를 고르라고 할 때는 Do you like meat or fish? 너는 고기를 좋아하느냐? 또는이라고 그랬죠? 생선을 좋아하니? 너 고기 좋아해? 또는 생선 좋아해? 또는 빼도 괜찮죠? 너 고기 좋아해? 생선 좋아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or는 A or B는 A 그리고 또는 B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it down. 앉아. Sit down. 이건 명령문이죠. Sit down. 하나의 완전한 문장입니다. Sit down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go out. 나가. Go out. 이것도 문장입니다. 명령문이죠. 그런데 이건 sit down. 앉아. Or 또는 go out. 나가. 앉아. 안 앉으려면 나가 그 말이죠. 앉아. 앉거나 나가라. 앉거나 나가라. 둘 중에 선택을 하란 말이죠. Sit down or go out. 앉기 싫으면 나가. 여기 앉아. 앉기 싫으면 나가. 이렇게 할 때 sit down or go out. Sit down and go out. 이거 말이 안 되겠죠? Sit down but go out. 이것도 말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sit down or go out 하면 앉아라. 싫으면 나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접속사라는 것은 두 개의 단어랄지, 두 개의 구랄지, 두 개의 절이랄지 이런 것을 갖다가 연결시켜주는데 연결시켜주는 방식에 따라서 A and B 하면은 A 그리고 B, A와 B라는 뜻이고요. A but B, 그런 뜻은 A지만 B라는 얘기고요. A지만 B다, A지만 B. A or B는 A 또는 B, A 또는 B, A 혹은 B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등위 접속사의 이제 참고사항, 이건 아주 아주 많이 쓰는 등위 접속사인데 지금 앞에 있는 게 아니고 but과 and의 두 가지 것을 특별하게 쓰는 때가 있습니다. A but B. A but B는 뭐예요? A지만 B가 A but B였죠? 그런데 not A but B는 not A but B는 A가 아니고 B이답니다. A but B는 뭐예요? A지만은 B라는 얘기고요. not A but B 그런 A가 아니고 B다. 예를 들어서 I am not American but Canadian. I'm not American. 나는 미국인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나 뭐다? 캐나다이다. 아니고 B라고 그랬죠. 나는 미국인이 아니라 캐나다 사람이다. 캐나다인이다 할 때 I'm not a boy. I'm not a boy. But girl. 나는 뭐가 아니고 소년이 아니고 소녀다. 이와 같이 not A but B가 이런 생각을 아주 많이 씁니다. 나는 뭐가 아니고 뭐다. I'm not a foolish guy, but smart guy. I'm not foolish, but smart. 나는 어떻다? 바보가 아니고 아주 똑똑하다. 또는 그 반대가 되면은 복잡하겠죠? I'm not smart, but fool. 나는 똑똑하지 못하지만은 난 똑똑한 게 아니고 뭐다? 바보다 하는 소리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both A and B. both A and B는 A and B 하면은 사실은 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A와 B 모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both 둘 다 A와 B 둘 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both A and B입니다. I can speak Chinese and English는 뭐예요? both가 없어도 I can speak Chinese and English. 나는 중국어와 영어를 말할 수 있다가 되죠. 아예 할 수 있다. 나는 중국어도 하고 그냥 말한다는 게 그냥 한다고 그러죠. 중국어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I can speak both 빼고 Chinese and speak Chinese는 English인데 나는 영어와 중국어 둘 다 나올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좀 더 뭐 자랑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렇죠. 나는 영어도 잘하고 뭐도 잘한다. 중국어도 잘한다. 그럴 때는 I can speak both Chinese and English. English. 요즘 뭐 영어고 중국어만 잘하면은 직장이 없어 걱정할 건 없습니다. 영어와 중국어가 유창하다 그러면요. 어디에서든지 써먹을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어디 어린 지금 학생들이랄 저런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은 실생활에 필요에 의해서 그랄지 또 나이가 더 많이 든 사람들 이런 노년이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60이나 70이 돼가지고 이런 영어를 배워서 뭐겠나 영어를 배우는 게 뭐예요? 치매 방제 최고로 좋습니다. 치매 방제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에서 배우는 거죠. 그럼 중국어고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영어 배운다면은 I can speak both Korean and English. 나는 한국어고 영어를 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등인립 석사의 대표적인 이런 많이 쓰이는 not A but B라고 both A and B. A, but B, A and B가 이런 등위접 속사죠. 그런데 거기다 앞에서 not이랄지 both를 붙여가지고 이런 특별한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이건 몇 번 해가지고 외워야 됩니다. Not A, but B, both A and B 이런 거래요. 자, 그럼 연습 문제를 풀어가면서 좀 해볼까요? 다음 괄호 안에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랬죠?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She has long legs. 그 여자는 다리가 길다. 긴 다리를 가지고 있다. 요즘 젊은 애들 전부 다 어린 애들 그 희망사항이죠? 쭉 뻗은 긴 다리를 갖고 싶어 합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long arm. 어떤 사람 다리는 길인데 발은 짧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여자는 뭐예요? 뭐가 길고 뭐가 길고 다리가 길고 뭐 또 팔도 길다 되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she has long legs 일반적으로 뭐예요? and long arms 되게 그러죠. 팔이 길으면은 되게 다리도 길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the soup is hot and delicious. The soup is hot and delicious. The soup is hot but delicious. 그 soup이 따뜻하다 말해서 뜨겁다. soup은 뜨거워야 맛있습니까? 차가워야 맛있습니까? 뜨거워야 맛있죠? 그러니까 the soup is hot 그러고 and delicious. 따뜻하고 맛있다 그러겠죠? 맛있다. 그 다음에 she'll be a teacher. She'll be a teacher. 그녀는 뭐가 될 것이다? 교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무원이 될 것이다. 오원은 또는 사무원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녀는 뭐가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사무원이 되거나 이렇게 해야 말이 되겠죠? 그 사람은 교사가 되거나 그러나 사무원이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she'll be a teacher or an officer. 그는 교사가 되거나 사무원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he likes her, she likes him. 그는 그녀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녀는 그를 좋아하고 그러면 그는 그녀를 좋아하고 또는 그녀는 그를 좋아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는 그녀를 좋아하고 그녀는 그를 좋아한다. 아주 이상적이네요. 그런데 he likes her, but she doesn't like him. 하면 골치가 아프겠죠? 그러니까 둘다 좋아하니까 좋습니다. 그럼 뭐예요? or가 되겠죠? and가 되겠죠? He likes her and she likes him. Mom is kind. 엄마는 친절하다. 대부분 엄마가 다 친절하죠? 그러나 친절하다. 그러니 strict는 엄하다 그 말이죠. 엄어. 친절한 것하고 엄한 것은 다르죠. 친절하게 해주는 것하고 뭘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혼내는 것하고 따끔하게 혼낸다고 해서 친절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마음 is kind. 만약에 자기가 아주 친절하다고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게좀 적겠죠? 적을 건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마음 is kind. 엄마는 친절하지만은 엄격하다. 우리 엄마는 뭐예요? 친절하긴 한데 엄격해. 잘못하면 나를 아주 혼내거든. 이렇게 할 때는 마음 is kind, but strict. 이건 뭐예요? 마음 is kind, 또 마음 is strict. 두 문장을 앞에서 "Mom is kind but strict"라는 그런 접속사를 써서 문장을 합했죠. 우리말과 뜻이 되도록 같은 뜻이 되도록 밑줄 치부분을 바르게 하고 밑줄 치부분을 고치래요. 잘못된 것이죠. Slow or steady wins the race. 이건 뭐 속담입니다. Slow 천천히 꾸준히 and steady 꾸준히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면은 win the race. 경주에 이긴다. 그 다음에 천천히 꾸준히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 말이죠. 천천히, 그 다음에 꾸준히 뭘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뭘 아주 막 불이 나게 잠깐 연습하고 그런 연습 안 하거나 하면 안 되죠. 천천히, 계속 천천히. 그 다음에 꾸준히, 뭐 하다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꾸준히, 그러고 천천히, 꾸준히, 뭘 해야. 연습을 해야 경기에 이긴다. 그러죠? 그러면 천천히 또는 꾸준히. 이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하고, 그러고 꾸준히 해야. 그러니까 꾸준하고 천천히 해야 경기에 이긴다. 이런 말이가 되죠? 그러니까 오어가 아니라 꾸준히 and steady wins the race가 돼야 되겠죠? 7번. I like movies. And he doesn't.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제 he doesn't like a movie. He doesn't like a movie를 줄여서 그냥 he doesn't만 했습니다. 나는 좋아하고 그가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좋아하지만 그는 안 좋아한다 그러죠? 뭐뭐지만 무슨 뭐예요? A, but B죠. I like a movie.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 But 그렇지만 he doesn't.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안 좋아한다. 8번. Do you want coffee and tea? Do you want coffee? 커피 마실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Do you want tea? 차 마실래? 차 마실래? 너는 커피하고 차 마실래? 되게 그렇게 하지 않죠? 마실 때는 뭘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차 마시거나 그러지 나는 커피하고 차다 줘, 둘다 줘. 하는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Do you want the coffee? 또는 뭐예요? Or 했죠? Or tea? Do you want coffee? Or tea? Do you want coffee? Or tea? 너차 마실래? 커피 마실래? 너 차를 원하니? 커피를 원하니?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and가 아니라 or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말과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I'm Canadian, American. 나는 캐나다인이 아니고 미국인이다 그랬죠?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Not A, but B 그랬죠? I'm not Canadian, but American. 나는 캐나다인이 아니라 미국인이다. I'm not Canadian, but American 그랬죠? 그 다음에 I can play baseball and basketball. 나는 뭣도 하고 농구도 할줄 알고 또뭘또
베이스볼, 배스켓볼, 농구도 할줄 알고 베이스볼, 야구도 할줄 안다. 그러면 뭐예요? I can play baseball and basketball만 해도 되죠? 그럼 둘 다 다 한다 그럴 때는 뭘 썼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I can play both baseball and basketball 그랬죠? Both A and B 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She has a long leg. 일반적으로 다리가 길면 뭐도 길죠? 팔도 길죠? 그러니까 she has long leg and a long arm.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 she has a long leg. But short arm. 팔이 짧으면은 but short arm. She has a long leg. 다리는 길인데 팔은 짧다 그러면 but short arm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다리도 길고 뭣도 팔도 길다. 그러니까 and가 됐습니다. The soup is hot and delicious. 아, 이 수프는 따뜻하고 맛있어. 이 수프는 따뜻해 그러나 맛있어. 이 수프는 따뜻해 그러나 맛있어. 이건 말이 안 되죠? 따뜻하고 맛있어. She'll be a teacher or an officer. 그녀는 교사가 되거나 사무원이 될 거야. 그는 교사가 되거나 but 그러나 사무원 이건 말이 안 되죠? He likes her. 그는 그녀를 좋아하고 she likes him 하고죠? A and B. Mom is kind but strict. 우리 엄마는 친절하긴 하지만은 엄격하셔. 엄격하셔. 친절하죠? 언제든지 나를 잘해줘요. 그러나 뭐예요? 친절하다고 그래서 내가 잘못해도 그냥 뭐라고도 않고 이렇게 방임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나를 내가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훈육을 시켜준다 그 말이죠. Mom is kind but strict. 이게 좋은 엄마죠. 좋은 엄마예요. 이제 나쁜 엄마는 뭐예요? Mom is not kind. Mom is not kind. 그 다음에 and strict. 불친절하고 엄격하면은 반절 좋은 겁니다. 불친절하고 엄격하면. 친절하고 엄격하면 둘 다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친절하고 내가 잘못해도 뭐 내비두고 방치하고, 안 돌보면은 그것도 반절만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Mom is kind, but strict. 둘 다 좋죠. 둘 다. 그 다음에 밑줄 친, 등이 접속사를 고쳐라 그랬죠. or and an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slow, steady wins the race.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천천히 꾸준히 하면 경기에 이른다. 그 뭐에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그 말이죠. 그럼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고요. I like movies. He doesn't. 나는 영화를 좋아하던다. 그는 안 좋아한다. 그럼 뭐예요? 나는 영화를 좋아하지만 그는 안 좋아한다. I like movies, but he doesn't. But he doesn't. Do you want coffee? Tea? 커피나 차 중에 뭘 좋아하느냐 그 말이죠. Do you want coffee or tea가 되겠죠. 그 다음 밑에는 이제 not A but B, both A and B를 연습하는 거였죠. I'm not Canadian, but American. I'm not Canadian, but American. 나는 캐나다인이 아니라 중국인, 미국인이다. I can play both baseball and basketball. 아, 그럼 좋겠죠? 뭐 하나만 잘해도 좋을 텐데 뭣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잘합니까? 다 잘합니까? 만능 선수입니까? 아, 그러면 더 좋고요. 하나쯤은 뭔가를 이런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스트레스 해소랄지 시간 관리랄지 건강 관리랄지 하는데 좋죠? 아무 뭐 스포츠에 대해 전혀 요즘 뭐 스포츠면 구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농구나 배구나 야구 같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 어떤 거 달리기를 좀 만들지 달리기도 뭐 마라톤 같은 걸 안 해도 조깅만 해도 좋습니다. 조깅만 또는 속보 있죠? 빨리 걷기만 해도 나이가 들면 이제 뭐 조깅도 힘들어지니까 빨리 걷기만 해도 아주 좋은 운동이 되니까요. 그러면 돈 안 들고 요즘 우리나라는 뭐 주변이 맨 산이죠. 그러니까 등산 같은 거는 거. 예를 들어 영국 같은 데 가보니까요.
우리나라는 70%가 산인데 거기는 70%가 평지입니다. 그렇게 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등산 같은 걸 가는 걸 아주 좋아하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을 제 집에 초청을 했더니 서울에 와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뭐가 흐르고 테임스강보다 큰 한강이 흐르고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북한산도 있고 관악산도 있고 바로 산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 운동화를 제가 사서 나눠주고 같이 등산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보스라면 좋겠죠? I can play both, 테니스 and 핑퐁, 탁구. 자, 이번 시간은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다시 뭐 되돌아가서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면은 앞에서 했듯이 되돌아가면서 보면 되고요. 그 접속사에서 등이 접속사를 했죠. 등이 접속사는 A and B, A or B, A but B. 그 다음에 not A but B, 그 다음에 both A and B. 그 다섯 개를 했으니까 다섯 개를 잘 익혀서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이건 그냥 문법만 공부하는 거 일상생활에서 늘 쓰는 얘기들이니까 이걸 문법에 맞게 일상생활에서 쓰도록 하면 됩니다. 저는 이화국이었습니다. 제 사이트는 www.이화국.com이고요.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학습 자료, 무료로 제공하는 학습 자료가 있죠. 보배스러운 자료입니다. 보배스러운. 이건 이 강의랄지 제 강의를 검색을 되쓰일 수 있는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검색을 되쓰일 수 있는 검색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등위 접속사를 했고 다음 시간은 이제 종속 접속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